봉축사. 오늘은 온 인류의 스승이자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신 우리 부처님께서 시방일체 모든 중생들의 삶의 지표를 일깨워주기 위해서 만인의 축복을 받으시면서 이 땅에 오신 부처님 날입니다. 면도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원을 빌 때는 면도를 안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불자 여러분, 지난 2년간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사태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등의 큰 어려움을 겪고 살아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 도민 모두가 전례 없는 경제적인 고통과 생활의 불편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 그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의지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며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부처님의 대비 원력으로 이러한 고난을 지혜로써 이겨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우리 전라북도는 신재생에너지나 탄소의 수소산업, 인공지능산업, 농생명산업 등의 중심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시대를 선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의 한문화의 발전은 전통 속에 써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전통의 6대 한스타인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소리로 한문화의 플랫폼인 맛과 멋과 흥을 정이 넘치던 전북의 용수숨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산제의 소리요, 한지가 가지고 있는 장엄과 지하의 문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통과 정신의 계승을 보편성을 따라 포용과 조화, 그리고 균형의 정신으로 인류를 위한 사랑으로 실천의 헌신이 경영하는 지름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민연에는 공행되는 봉축법회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만큼 연동축제로 온 국민이 함께하는 전례 없는 전례의 문화로서 축제로 거듭나가야 할 것이며, 연동축제는 불교적인 행사가 아닌 전북 도민의 안식과 행복을 나누어주는 문화축제로 도민과 함께 이런 전통을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을 불타의 광명을 주시고 종파를 따지지 않으시고 후학을 위해 지도와 해량으로 후학을 살펴주시는 송광사 해주시고 금산사 해주시며 태안불교 조계종 원로이신 금산 도영 존자 스승님께 하예와 같은 존경의 삼배를 올리겠습니다. 또한 한국불교 태보종 전북교구 전 종문장이셨고 태고종 원로의장이시며 전주의 홍항의 황금알을 품고 있는 승암산 성터가 있는 승암산 자리에 밑에 승암사의 회주이신 도광 큰스님께 자비를 가르쳐 주심으로 항상 이롭게 하라는 말씀에
저희들은 열심히 정진하고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연등축제가 성대히 봉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도를 이끌어주시고 전북불교 봉축위원회 공동위원장이신 금산사 주재 일원 큰스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봉축연등축제를 위해 헌신적으로 일선에서 고군분투에 앞장서시고 있는 이영배 사무국장님과 여러 봉사단체장님들, 봉사단원, 조계종 포교사단, 대한불교 청년회, 전북지구당 청년회, 각 종파 신도와 태구종 청년회 신도회와 모든 봉사자 여러분께 부처님의 해량으로 만복을 받으시기를 빌며 가로합니다. 이상으로 불기 1566년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축제 봉축사를 가름하면서 전라북도를 이끌어주시고 전라북도를 위해 헌신해주신 송하진 도지사님과 오경진 여사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8년이라는 세월 동안 전주시를 아름답고 사랑으로 이끌어주신 김승수 시장님께도 한없는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봉축사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